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의 메뉴는 차조밥 김치콩나물국, 칠리새우, 양배추 샐러드, 파스타치오 초코우유, 배추김치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당일 메뉴의 조리 과정과 다음날 식재료의 전처리 과정을 담아보았습니다. 단체급식 600인분 리얼 쿠킹 영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Let's go. 차조를 깨끗이 씻어 물에 불립니다. 찹쌀과 쌀을 1:3으로 섞어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 번 씻어주세요. 차조를 혼합하여 다시 한번 헹궈주세요. 그래, 10시 다 됐는데 빨리 나가자. 진짜 어버버 같이 차고 가면 되겠다. 다 보고 같이 가는 거야. 택시 없어. 나가. 안 탈라면 걸어가야 돼. 밥솥에 씻은 쌀을 넣고 1시간 정도 불립니다. 곱슬 콩나물을 세척합니다. 흰다리 새우 살을 소주와 소금을 넣고 데칩니다. 물을 세척하여 썰어주세요. 물을 끓여 콩나물을 삶아주세요. 양파를 까서 썰어주세요. 청양고추를 씻어 육수에 넣습니다. 튀김가루를 묻혀 새우를 튀깁니다. 국에 들어갈 김치를 썰어주세요.
후원받은 파스타치오 초코유를 준비합니다. 배식 시간 1시간 전에 물의 양을 조절하여 차조밥을 짓습니다. 김치를 넣은 국물에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삶은 콩나물을 넣어주세요. 건더기를 건져주세요. 칠리 소스를 데웁니다. 국물을 배식통에 담습니다. 전날에 썰어 놓은 양배추를 발사믹 드레싱을 넣어 샐러드를 만들어 주세요. 대파와 김치 콩나물을 국그릇에 담아주세요. 튀긴 새우에 파슬리 가루를 뿌려주세요. 식판에 차조밥을 담습니다. 배추 김치를 담아주세요. 튀긴 새우를 담고 칠리 소스를 끼얹어 주세요. 양배추 샐러드를 담습니다. 김치 콩나물국을 담아 배식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